이곳 비닐하우스 골조만 있는 이곳에서는 오른쪽에 보면 초록의 어떤 덩굴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인디언 감자가 지금 줄기를 타고 위로 쭉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디언 감자는 이렇게 봄에 뿌리로 심어두고 이제 여름 동안 줄기가 엄청 뻗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정글처럼 자라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인디언 감자 뿌리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지만은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키웠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디언 감자 꽃이 피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디언 감자 꽃이 피어나는 곳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래쪽이 아니라 여기 위쪽을 향해서 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좀 햇빛이 비추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서서히 꽃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꽃잎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 나더라고요. 꽃들이 다 너무 위쪽에 있어서 저는 쳐다보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지금 비닐하우스 골조 위쪽을 거의 꽃들로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인디언 감자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